Welcome to my channel. I am Mama Gold Hand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엄마 손은 금손 Mama Gold Hand입니다.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대문을 예쁘게 꾸며줄 여름 맞이 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절 바뀔 때마다 이웃집들 리스 달아놓은 거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데요. 이제 6월이 됐으니 저희 집 대문도 살짝 여름 느낌을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조가비와 불가사리를 사용해서 영어로는 nautical이라고 하죠? nautical.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start!자, 오늘 사용할 재료들이에요. 우선 짜잔! 요게 있어야겠죠? 16인치 스티로폼으로 된 플로럴 리스입니다. 다양한 해양식물들을 사용할 거예요. 불가사리,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죠? 이거는 sandaller이라고 하는 성게류의 일종이래요. sea fan, 부채산호라고도 하더라고요. 귀여운 조가비류. 저 이런 해양식물류는 저는 에찌에서 주문을 했고요. 찾아보니까 마이크스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. 조화 선인장인데 색깔이 굉장히 뉴트럴해서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소재거든요. Sea sponges. 얘는 그냥 제가 데려왔어요. 혹시나 약간 그린을 추가하고 싶을 때 쓰려고 가져왔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burlap ribbon이라고 해요. 영어로는 황마나 뭐 삼베 소재로 된 그런 리본이 있는데 보시면 약간 이 소재가 달라요. 이건 약간 성긴 느낌, 얘는 좀 더 촘촘한 느낌. 그리고 rope, seesaw rope라고 하던데 마로 된 이런 밧줄, 아무래도 이런 여름 느낌을 내려면 이런 밧줄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. 이것 역시 집에서 굴러다니던 그냥 나뭇가지류예요. 좀 약간 재미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의 글루건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재료는 갓 내린 커피 한 잔이 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플로럴 폼은 16인치짜리고요. 각자 대문 크기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 텍스처가 있는데 저는 좀 더 촘촘한 걸 일단 요거를 베이스로 한번 감아보려고요. 글루를 살짝 묻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서 뼈대를 만들 거예요. 완벽하게 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여기 밧줄을 좀 묶을 거기 때문에 뭐 약간 빈 공간이 있어도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감싸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만 감아주시면 돼요. 자, 이쪽은 다 감았어요. 이제 그리고 이 안쪽 부분도 그냥 글루건으로 마감하도록 할게요. 글루를 사용해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이 로프를 리스폼 위에 올릴 거예요. 이렇게 왜 굳이 색깔도 비슷한데 두 개를 다 사용하세요? 라고 하시면 이 황마 느낌의 이런 밧줄과 이런 리본은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면 통일감이 있지만 더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밧줄만 사용하면 리스가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무거운 리스는 대문에 걸 때 약간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리본을 감고 그 위에 부분 밧줄을 감아줄 거예요. 규칙적이지 않고 듬성듬성해도 괜찮아요. 주시고요. 이쪽 감았으면 이제 조금 드문드문 띄워서 이쪽을 한번 감아볼까요? 네, 저는 로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자, 이제 이 끝부분에 다시 글루건으로 붙여주셔야겠죠? 글루를 좀 많이 쓸 거예요. 왜냐면 밧줄이 두꺼워서 이제 뼈대는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죠. 우리가 좋아하는 이
예쁜 아이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달아주세요. 미니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두 개 정도 달아도 뭐 괜찮고요. 아주 나는 작은 거를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붙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듬성듬성 그냥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큰 거를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Sand Dollar. 이제 얘도 좀 넣고 싶은데 이 산호. 산호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얀 조각이 위에 올려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볼 생각이에요. 물론 지금 재료가 좀 더 남았으니까 요거를 더 추가해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약간 하얀색 이런 느낌이 나서 가져왔는데 오늘 색깔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쓰지 않겠어요. 지금부터 한번 요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가사리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곡류를 많이 써서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로프에 먼저 곡류를 붙이고 그 위에 조각이를 덮어줄 거예요. 이렇게 큰 불가사리류는 이 글루로 이 안을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밑에 좀 더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.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또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하나 뾰족하게 나오도록 붙여 볼 거예요. 자, 이제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끝난 것 같고요. 나무 가지를 몇 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를 몇 개 이렇게 꽂아주려고요. 조금 더 자연적인 그런 느낌이요. 자, 됐습니다. 자,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. 아무래도 밖에 걸어놓을 거니까 한번 만져보시고 아주 흔들린다 싶은 예나 뭐 요런 거 흔들린다 싶은 것들은 이 뒷면에 요 안쪽으로 글루를 넣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 5분 정도 굳히고 난 다음에 바깥에 걸어줄 거예요. 이렇게 저의 리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야. 이제 가지고 나가서 대문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Ready? 자, 이렇게 여름맞이 리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이 6월이니까 7, 8, 9월? 네, 한 석 달 뒤에 다시 가을 리스 만들기로 저의 리스 특강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코멘트 있으시면 밑에 달아주시고요.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Thank you everyone.